자, 2017, 고1 모의고사 6월 37번,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자, 37번은 대표적으로 이게 대조를 통해가지고 딱 나타내고 있어. 자, 뭐가 대조가 되니? 아이고, 요거 표시 안 했네. 잠깐만.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가 되냐면, 중국의 빈번한 통합의 역사. 그지? 중국의 통합의 빈번한, 그치? 빈번한 통합 횟수. 그리고 유럽의 끊임없는 어떤 불통합.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할까? 불일치? 뭐 그 정도로 봐야 되나? 자, 뭐 분열로 보자. 유럽의 끊임없는 분열. 이 두 개를 이제 대조를 통해 가지고 이 글이 나타내고 있어. 그래서 중국의 경우가 이렇게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형광펜 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유럽의 부분이 바로 이렇게 주황색으로 형광펜 친 부분이야. 물론 그게 in contrast, 이 대조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자, 말 그대로 대조 비교를 통해 가지고 주제를 나타내고자 하는 건데, 내용을 한번 볼게. 바로 중국의 어떤 빈번한 통합, 그리고 유럽의 끊임없는 어떤 그 분열, 이 둘 다는 have a long history,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생산적인 어떤 area, 지역, 현대 중국의 가장 생산적인 그런 지역이 정치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언제? 바로 BC 221년에, 기원전 221년에, 그리고 have remained so, 그렇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얼마 동안?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때 이후로. 그치? 자, 그래서 it has had only a single writing system. 그것은, 바로 중국은 오직 하나의 쓰기 체계를 가지고 있고,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리고 하나의 주요한 언어를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그리고 확고한 문화적인 통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2000년 동안이나. 그지? 중국은 이렇다는 거야. 말 그대로 중국은 통합이야. 그지? 근데 이제 컨트라스트 대조적으로 유럽은 결코 가까운 적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통합에. 유럽은 결코 이런 적이 없었대. 그것은 나누어졌습니다. 당연히 500개의 국가로 뭐 기원 후 1500년경에. 그리고 got down to. 자, 최소 25개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그리고 지금은 다시 to over 40. 자, 40개가 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여전히 45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많은 문화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문화적인 어떤 불일치는 뭐에 대한? 바로 유럽을 통합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에 관한 그런 현재의 불일치는 are typical 유럽 분열의 전형입니다. 라고 이 글이 마무리되고 있다. 자,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in contrast 하면서 아마 적합한 문장 넣기였는데, 자, 이거는 뭐 다시 뭐 이렇게 나오기는 그렇고, 그리고 뭐 순서 내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빈칸 좀 낼 수 있으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휘를 낸다고 하면 쉽잖아. 뭐 크게 너희가 딱 잡히잖니. 뭐니 중국은 그래 통합이야. 통합에 관련된 얘기 쫙 나오고 유럽은 끊임없는 분열이야. 분열된 얘기 그냥 쫙 나오는 거야. 근데 빈칸으로서 선생님이 좀 추천을 한다면 이 마지막 부분. 자, 그지? 마지막 이 부분 좀 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너희가 잘 봐야 돼. 자, 뭐라고? 유럽의 그 현재 유럽을 통합시키는 문제에 대한 현재의 그런 불일치가 자 뭐다? 바로 전형적인 유럽 분열의 전형입니다. 라는 거. 이런 거 전형이라는 거. 이 마지막 부분 좀 빈칸 좀 잘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37번은 뭐 그냥 별 두 개 선생님이 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했다.